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건 라쏘 툴이라고 올가미 툴이거든요. 그래서 올가미 툴을 이용하여 새 이미지를 복사해 보세요. 그랬어요. 올가미 툴을 이용하여 해봅시다. 간단한 방법. 일단은 작업을 해보려면요. 배경이 그냥 똑같은 색이니까 그냥 막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올가미 툴로 드래그를 해요. 아이고. 감싸줘요. 올가미 툴로요. 올가미 툴로 감쌌으면은 아까 단축키 우리가 했었죠. 그죠? 자, 올가미 툴로 감쌌으면 단축키로 컨트롤 누르고요. Alt도 누르고 이동을 하는 거죠. 아, 왜 이래요? 다시. Alt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복사되죠. 마우스를 뗐다가 다시 두개 누르고 옮기고, 마우스 뗐다가 다시 두개다 누르고 옮기고, 마우스 뗐다가 다시 두개 누르고 옮기고 이러면 복사가 돼요. 그죠? 백그라운드에 곧바로 복사가 되네요. 백그라운드 곧바로 복사가 돼. 자, 이렇게 이제 곧바로 복사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다급할 때, 위급하게 할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겠다. 편집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자, 섹션 세크 2-2번 위에 그 파일 이름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죠. 자, 돌아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과연 배경색이 정말 필요하냐? 이 배경색이? 이 배경색이 정말 필요하냐? 정말 이 배경색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 올가미 툴로 일단 선택을 하세요.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요것이 선택 영역이 하나의 레이어로 일단 띄워줘요. 선택 영역을 하나의 레이어로 띄워주는 방법이 뭐냐면 복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어 1이 생기려나? 자, 컨트롤 누르시고요. J 자, 컨트롤 J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J. 자, 컨트롤 J는 뭐 하는 거냐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랄 때와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로 구분해요. 선택되어 있다?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선택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를 해주겠죠. 그죠? 레이어는 아직 안 해서 안 나온다. 레이어 1인가요? 뭐라고 떠요? 레이어 1로 되죠. 자, 근데 이제 선택되어 있지 않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되어 있지 않다. 얘기가 달라져요. 이럴 때에는 선택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 자체를 복사해줘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선택 영역을 새로운 레이어로 할 때는 레이어가 뭐 1이면 1, 2면 2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지겠죠. 근데 레이어를 복사를 했다 그러면요. 1, 2, 3, 4가 안 생겨요. 레이어를 복사하게 되면 레이어 1이면 레이어 1 카피. 레이어 2였다. 내가 디자인하는 게 레이어 2였다. 레이어 2 카피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두 개가 완전 달라요. 자, 컨트롤 J 할때 선택되어 있느냐, 선택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미지를 복사한다. 그건 레이어 1, 2, 3이죠. 이미지를 복사해서 레이어로 집어넣어준다. 아니면 이미지가 아니고 레이어 통째로 복사를 하겠다. 우리가 그거 해보 CD 복사해 보신 분은 알 거야. CD에서 어떤 폴더나 파일만 복사하는 거는 폴더 파일 복사지만 CD 자체를 복사할 때 있죠. CD 카피인가? 그거랑 개념이 비슷하다. CD 통째로 카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컨트롤 J. 저도 할게요. 레이어 1이 됐네요. 자, 백그라운드 누를 꿈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요. 레이어 썸네일을 보시면요, 백그라운드에 과연 이 갈매기 한 마리가 정중앙에 과연 계속 있어야 될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계속 있게 되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게 이미지라고, 배경인데, 레이어라고 착각할 수 있어서 자꾸 그걸 옮기려고 드래그할 수 있어요.
그럼 layer is locked 막 경고가 뜰 거예요. 백그라운드 만지면 layer 경고창 뜨거든요. 못 움직인다.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차피 레이어 1이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이 색깔 그대로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얘는 끄고 얘는 켜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파랗게 되도록 선택하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1, 2, 3. 잘 보세요. 1, 2, 3. 파랗게. 1, 2, 3. 자, 합니다. 1, 2, 3. 자, 합니다. 정경색을 클릭을 해서요. 이 색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해본 적 없으시죠? 정경색을 클릭하면 이 안에서만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색깔이 들어와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정경색. 예? 예, 빨아들여요. 예, 빨아들여요. 이렇게. 정경색 채우기 오케이 누르고 알트 딜리트 알트 딜리트 됐죠. 레이어 썸네일을 보면 원래 그 배경색 그냥 됐어요. 그죠? 자, 레이어 1은 우리에게는 레이어 1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레이어 1은 매직 이레이저로 클릭하면 지워지려나? 그죠? 눈을 안 켜서 그래요. 눈 키고 눈 끄고 밑에 거눈 끄고 그리고요 선택 이제 그저 파랗게 돼안 되면 안 되는데 레이어 파란 거 클릭 아니야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응 매직 이레이저 클릭인데 너무 많이 지워지면 안 되는데 한 몇으로 할까? 10으로 할까? 10으로 지울까요? 30으로 지우니까 너무 많이 지워져. 10만큼만 지워도 그냥 무난하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두머리니까 위로 올립시다. 얘는 우두머리야. 얘는 우두머리야. Alt, Move 툴 눌렀죠, 여러분들. 예, Move 툴 누르면 컨트롤, 저기, 컨트롤 필요 없죠. Alt만 쓰면 되죠. Alt, 드래그. Alt 뗐다가 다시 Alt 드래그. 뗐다가 다시 알트 드래그, 뗐다가 다시 알트 드래그, 뗐다가 다시 알트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레이어가 한정없이 나오네요. 레이어가 계속 나와요. 레이어가 엄청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할 말이 또 많아요. 다시 할 거니까 너무 정성 들이지 마세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거예요. 자,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분들이 알트 드래그 한건 이미지 복사한 거 아니에요. 레이어 복사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적 있죠?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 선택하지 않고 복사를 하면 레이어 복사가 돼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죠? 알트만 썼죠? 그럼 그래서 카피가 된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요, 여기 있는 갈매기를 옮기겠다 그러면 좀 난감해질 거요. 레이어 몇 번째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눈 껐다 켰다 하든가 뭐 생쇼를 해야 돼요. 이건가? 이거 만져보고 아니야, 저거 만져보고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무브 툴을 눌러놨다면 엄청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브 툴을 눌러놨다면 이동하고 싶은 그것, 이동하고 싶은 그것을 컨트롤 클릭. 그러니까 여러분은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하면 얘가 일로 갔다가 일 파랗게 이쪽 파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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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컨트롤, 컨트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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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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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레이어 층이 레이어가 파란색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레이어가 파랗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레이어가 파래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레이어에서 내가 작업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간 우리가 드래그할 때 레이어가 한정없이 생기는데 갑자기 이게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싫다면 다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이거 히스토리 다 죽었을 텐데. 문제가 심각하네. 죽었죠, 다. 히스토리 다 죽었죠. 죽었죠.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 최대한 살아있는 상황에서 레이어 1 빼고 나머지 레이어든 버리면 되지 뭐. 예, 예. 저 우두머리가 레이어 1이에요. 우두머리가. 우두머리가 레이어 1이잖아요. 아까 우리 할 때. 그냥 키보드 자판으로 딜리트 딱 쳐도 될걸? 사라지죠. 아,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죠. 선택되어 있다면 얘기가 다르다 그랬죠.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와 선택되어 있을 때가 다르거든요. 자, 얘를 선택 상태로 만들 거예요. 정확하게 이 디자인 그대로 선택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레이어 썸네일에 있어요. 그 방법이 의외로 레이어 썸네일의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컨트롤 키 눌러놨다면 얘기가 돼요. 컨트롤 키 눌러놨다면 바로 레이어 썸네일을요, 이미지 말고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이에요.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됩니까?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해 보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여기 뜨죠? 바로 그거. 요 단어 얘기하시는 거구나. 셀렉트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Alt 드래그하면 끝나요. 얘는 레이어 복사가 아니에요. 레이어 쳐다보세요. 레이어 복사가 아니에요. 이미지 복사예요. 선택 영역 복사예요. 이미지 복사예요. 레이어 복사와 이미지 복사 다르다. 뭐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를 잘 알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요. 정확하게 딱 얘만, 정확하게 얘만 노란색으로 완전 씌워버리세요. 그냥 완전 노란색이 딱 요 갈매기 모양이 그냥 정말 순수한 노랑이 되게 하세요. 순수한 노랑. 뭐 얼룩덜룩 다 필요 없어. 그냥 배경이 투명하니까 눈 꺼놨죠. 그럼 배경이 투명하니까 라소툴로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그쵸? 투명하니까. 예. 라소툴로 대충 선택하면 되죠. 예. 라소툴로 대충 선택했어요. 그럼 얘가 샛노랗게 되려면 정경색을 노랗게 하면 되려나? 정경색을 노랗게. 그 다음에 정경색 채우기가 뭐예요? 정경색 채우기 이렇게 돼요? 정경색 채우기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그거 취소 아까 그거 이거 투명 영역 잠그는 거 락 요럴 때 써먹는 거예요. 락 투명만 락을 시켜요. 투명만 락 바로 이거예요. 그 얼룩덜룩해지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완전 채우라니까. 샛노랗게 되라니까. 샛노랗게. 뭐 요런 느낌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종이를 오려놓은 것 같은. 알록달록한 종이를 오린 것 같은 느낌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눌러놓은 상황이니까 다 드래그해서요. 정경색을 계속 바꿔. 바꾸면서 계속 정말 디자인을 넣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갈매기가 실물이 아니야. 갈매기가 실물이 아니고 우리가 갈매기를 어떻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실물이 아니고. 약간 만화적인 느낌 이런 느낌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하시면 되겠어요.
락 트랜스페어.